오늘의 양식은 나의 선한 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인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과 예수님은 생명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착한 행실이 묻어나 있을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선한 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함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은 이러한 행실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훈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는 근심하여 떠납니다. 왜일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나의 선한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수많은 경험과 역경을 이겨낸 지혜가 연륜이 되어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 그 행동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좋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의 선한 의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어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나의 선한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강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선한 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